1월 26일 말라위 릴롱게 크로스로드 호텔 오디토리움 홀에서 새소리 트리오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월 19일 포시즌 식목원에서 열렸던 새소리 음악회를 본 관객들의 입소문으로 릴롱게에 있는 백인들 사이에서는 이번 음악회가 큰 화제거리가 됐습니다. 26일에 열린 음악회는 총 4막으로 구성됐으며 총 14개의 곡이 연주됐습니다. 피아노와 첼로, 클라리넷 연주뿐만 아니라 추유진 단원의 소프라노 독창과 음악학교 학생들의 무대까지 다채로운 공연으로 꾸며졌습니다. 지난번 참석자들뿐만 아니라 말라위 최고의 명문 국제학교 음악교사들과 이집트 대사관과 브라질 대사관, 영사관에서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김성경 말라위 릴롱게 IOF 지부장이 마인드 강연을 펼쳤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고 삶의 변화는 정신의 변화에 있다며 생각이 바뀌면 다른 세상을 살 수 있다면서 IOF 교육의 차별성을 설명했습니다. It was fantastic. It was fantastic. I come here not alone with my son and my mom. And I was invited by my son's music teacher. Because my son is engaged in classic music and we all as a family love classical performances. It was a big surprise to see world level, you know, performances and amazing music and sound. It was so heart touching and warming. 하나님이 이렇게 좀 길을 여셔서 처음에 포시즌이라는 카페에서 이렇게 미니 콘서트를 준비하면서 많은 백인 분들에게 홍보가 됐고 또 그러면서 이번 콘서트에는 또 영사관님, 또 대사관님, 또 학교 선생님들 정말 다양한 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이 음악으로 말라위 학생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또 새로운 꿈과 소망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많은 분들이 감격스러워하셨습니다. 참 사실 참 준비가 미흡하고 참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운 이렇게 콘서트를 허락해 주셔서 저희는 너무 이렇게 기쁩니다. 3회에 걸친 새소리 트리오 음악회를 통해 말라위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 새소리 음악학교뿐 아니라 IYF를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굿뉴스TV 노주은입니다.